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가운데 병력 손실을 충원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여성 죄수를 전장에 투입하고 학생들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자포리자 방면에서 반격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싱크탱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군의 공세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대변인인 올렉시 드미트라시키프스키 대령은 지난주 러시아군의 하루 평균 지상공격은 20에서 29회로 이전의 하루 90에서 100회와 비교해 현저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도 미싱크탱크는 러시아의 공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는데요. 싱크탱크는 2023년 들어 러시아가 바흐무트 주변과 도네츠크의 아우디유카, 구울레다를 따라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이득을 못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루안스크 북서부의 스바토베에서 서부 크레미나로 이어지는 스바토베, 크레미나 전선에 세계사단 전력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5월까지 신병을 3만 명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여성 죄수를 전장에 투입하고 학생들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레오파르트2와 챌린저2 등 서방에서 지원받은 전차를 앞세워 대대적 반격에 나선다는 건데요. 좀처럼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봄철 대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